그러니까 꾸밈은 연습해도 어디에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제가 바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키노트가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음을 찾을 줄 알아야지 꾸밈음을 넣을 위치를 알게 됩니다.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 대한 팁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자고요. 반주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음의 높낮이 가는 듯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색소폰 꾸밈음 마스터하기. 나는 색소폰 꾸밈음을 이제 들어가도 되려는지, 꾸밈음이 들어가서 제대로 연주가 되려는지 나의 레벨을 테스트하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오늘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첫 번째, 좋은 사운드를 위한 호흡 그리고 앙부셔입니다. 모든 사람은 음치로 태어나지 않지만 모든 색소폰 연주자는 음치로 태어난다. 그래서 모든 색소폰 연주자들은 정확한 그리고 좋은 톤을 내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소리를 내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해야겠죠? 소리는 좋은 날숨으로 인해 결정되는데, 좋은 날숨은 좋은 들숨으로 인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색소폰 연주하기 위해서는 색소폰 연주하기에 가장 적합한 복식 호흡을 연습해야 한다. 그리고 복식 호흡을 연습하셨다면 좋은 질의 들숨이 날숨으로 나오면서 악기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 내 몸과 악기 사이를 연결해주는 입의 모양, 즉 앙부셔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해주어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제 음이 나는 것을 알수 있으실 텐데요. 자, 이렇게 음치를 탈출하셨다라면요. 두 번째는 멜로디를 해석해라 인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노래에는 박자에 따른 샘여림이 있습니다. 이 샘여림은 저희 초급편 1권에서 충분히 연습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 기본 박자표에서 멜로디의 흐름, 그리고 멜로디의 리듬의 변화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샘박과 여림박이 변화하는, 그러니까 당김음이나 여러 가지 상행하고 하행하는 멜로디의 흐름을 익혀보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악보의 멜로디에서 샘박이 어떤 박이고 여림박이 어떤 박인지 강박과 약박을 찾는 연습을 먼저 하신 후에 가장 중요한 강박을 찾아내시는 연습을 자꾸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재즈나 작곡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키노트,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샘박을 찾아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렇게 샘박과 여림박, 강박, 약박을 찾으셨다라면요. 어떻게 색소폰으로 표현할지,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호흡을 통해서 샘여림을 통한 다이나믹적인 연주에 대해서 눈을 뜨셨다라면요. 바로 멜로디 꾸며주기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멜로디는 어떻게 꾸며주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주 멜로디를 꾸며주는 꾸밈음들을 연습을 해보았지만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알수 없었던 저희 구독자분들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꾸밈음 연습해도 어디에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제가 바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샘박, 그러니까 강박, 그러니까 키노트가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음을 찾을 줄 알아야지 꾸밈음을 넣을 위치를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멜로디는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진 않은데요. 한 마디 안에 가장 중요한 멜로디가 하나 혹은 두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샘박이 주로 이루어지는 키노트를 찾아서 키노트의 앞 혹은 뒤로 멜로디를 꾸며주는 것인데요. 단어 그 자체로도 설명되듯이 꾸밈음이란 주가 되는 키노트 앞에 혹은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주된 키노트를 찾아주는 것이 꾸밈음 연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죠? 이후로 진행되는 색소폰 애드립 넣어보기, 멜로디 변형 혹은 추가되는
오브리 혹은 애드립이라고 하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멜로디 해석하기라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능이 굉장히 혼자서는 익히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천천히 연습하시면서 중간중간에는 꼭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 곡 한 곡이라도 멜로디를 전체적으로 해석하고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티칭 받아보시길 꼭 권장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멜로디 꾸밀 곳을 찾았어요. 저희가 키노트를 찾아서 멜로디 꾸밀 위치를 찾아놓은 상태에서는 꾸밈음이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꾸밈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 멜로디가 8분음표나 좀 여유가 있는 박자라면 빠르게 꾸밈을 넣을 수 있겠지만요, 16분음표처럼 8분음표처럼 조금 짧은 기간 안에 내가 꾸밈음까지 넣어줘야 한다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리듬 페이크인데요. 리듬을 내가 변화를 시켜서 꾸밈을 넣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3권에서는 리듬 페이크, 그러니까 싱코페이션을 이용한 리듬 페이크를 연습을 좀 많이 했었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박자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공간이 생기는 자리에 꾸밈을 새로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리듬을 변화시켜 꾸밈을 넣을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셨다라면요, 기본적으로 앞꾸밈음, 뒷꾸밈음, 그리고 트릴 패턴을 활용한 여러 꾸밈음 연습들을 해주셔서 적재적소에 꾸밈음을 넣고 표현해줘야 하는데요. 이번 4권 강의에서 저희가 함께 꾸밈음 넣는 거에 대해서 함께 해보시죠.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은 최소 10곡 혹은 15곡 정도 되는 곡들을 연주해 보면서 아, 이런 부분에서 넣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연주곡을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것을 꼭 권장드립니다. 그 이후로 애드립 오브리카토도 이와 같은 원리로 꾸며주고 그리고 새로운 멜로디를 추가해주고 리듬을 변형시켜주는 여러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꾸며줄 것인가는 지금 배우시는 주 목적, 그러니까 지금 배우시는 꾸밈음을 넣는 방법과 사실은 거의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키노트를 찾아야 하고요. 키노트를 중점으로 키노트가 아닌 불필요한 노트들은 불필요한 음들은 내가 다른 멜로디 혹은 다른 스케일이나 뭐 멜로디 라인들을 이용해서 멜로디를 페이크, 그러니까 멜로디를 변화시키고 그 멜로디를 변화시킨 것에 대한 더 잘 어울리는 리듬 페이크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꾸밈음이 오브리와 애드립 카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꾸밈음들은 굉장히 간단한 멜로디 라인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을 조금만 숙지하면 금방 할 수 있는 반면에 애드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습해 주셔야 되는 스케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스케일들을 연습하시고 또 꾸밈음들이 넣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서 같이 연습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꾸밈음 넣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아 이런 느낌인가 라고 느낌이 오셨다라면요, 다음 시간부터 저희 앞꾸밈은 뒷꾸밈은 그리고 트리 패턴을 활용한 여러 꾸밈음 노트들을 사용하면서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용입니다. 드디어 색소폰 레벨 9 초급편, 중급편이 출판되었습니다. 교재 구매 방법은 아래 자세히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장인영 색소폰 TV의 정식 교재 색소폰 레벨북이 출간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정보 올릴 수 있는 장인영 색소폰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